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10년 넘게 요구해온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질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2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를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4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 자립지원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5년부터 매년 740여 명의 자립을 지원해 2041년까지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거주시설에 대해선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에 장애계가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로드맵 이행을 위한 실효성 담보를 강조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 로드맵에서 활동지원 서비스와 자립정착금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어떠한 유형의 주택을 얼마나 확보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전장현은 무개념한 탈시설 로드맵과 권리라고 질타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인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예산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탈시설에 대한 개념을 법률로 담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탈시설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명시된 인권 기준인 만큼 이를 법안에 담아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선 최혜영 의원은 이제 정부 로드맵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극적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해 남은 과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법안의 시급한 통과라며 앞으로도 관련법 제정을 비롯해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자리에 나선 장혜영 의원은 탈시설은 주거의 선택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라며 정부는 탈시설을 권리로서 명확히 법제화하는 데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